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오늘 12시간 넘게 조사 받으셨는데요.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 올렸습니다. 휴대전화 세대 왜 버렸습니까? 휴대전화 세대를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은 좀 밀지 마시고 버린 게 아니고요.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고요. 그 다음에 패턴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 9월 24일 날 그 포렌식 업체에 가서 그 텔레그램 메시지 그 다음에 그 한 것들은 다 그 새 휴대폰에다 옮겼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전화기를 바꿨기 때문에 오해받기 싫어서 그 전화기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그 전화기 그 포렌식 업체 사장님이 제가 그 패턴을 몰라서 못 여는 거를 자기가 보고 이 전화기는 포렌식을 할 수가 없다, 열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갖다 버린 거예요. 대선 기간 때 쓴 휴대전화의 윤 대통령한테 전화했습니다.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거 뭐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네. 오전에 공천 관련 대통령 육선까지 나온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국민 의혹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누구나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아니 내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나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되면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나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 때 지지했던 거는 나는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참 잘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본인 상식선이겠죠. 저는 누구나 추천하는데요. 좋은 사람 있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추천하고 싶은 사람, 대다수 사람들이 다 누구가 좋아, 누구를 지지해, 누가 됐으면 우리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자기 주변 사람한테? 저는 그냥 대통령과 여사의 주변에서 그냥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어떤 공직에 있거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것을 망각하고 제가 어떤 발언을 한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거고 여사님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질문하세요. 다음 질문 주세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할 말 없어요. 제가 이번 일은 제가 어떤 거를 뭐 폭로하거나 이번 일을 제가 뭐 일으킨 게 아니고 가짜 뉴스를 한 뉴스 토마토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폭로했다는데 제가 폭로한 게 있어요? 그 여사께서 엘리자베스 여왕 관련돼서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올린 거고요. 또 하나 김재원 씨나 이런 분들이 뭐 허풍쟁이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딸이 충격을 좀 받아서 여사하고 저하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올린 거죠. 제가 뭐 공개해서 누구를 뭐 음해하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메시지가 누구를 음해하거나 누구를 폭로해서 망신을 주거나 하는 게 있었습니까? 질문해 주세요. 이번 대통령 담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날 아침에 병원 가서 눈결을 맞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못 봤고요. 또 저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신다 하길래 제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솔직히 못 봤어요. 그냥 단신으로 이렇게 뜨는 내용을 봤는데 제가 정말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본인의 입김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예 그 청와대 터가 안 좋다. 예전에 거기 사냥터다. 뭐 수많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요. 누구나 의견을 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견의 그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제가 사적으로 한 10년 된 강혜경 씨라는 사람한테 제가 좀 너스레 떨고 좀 오버하고 그 다음에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를 그것을 꼭 사실화시켜서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아니 그 저한테 지금 여기 이제 해명을 다 하고 증거자료 다 내고 왔는데 아니 고령구수든 뭐 시의원이든 아니 말만 하면 다 안 쳤지 왜 못 안 쳤어요? 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뭐든지 다 했다면서요. 예. 후보에게 추천이나 의견을 내면서 채택되거나 받아들이는 게 좀 있습니까? 저는 그냥 의견을 냈지 거기에 받아들이거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는데 제가 의견을 내서 꼭 받아들였다. 그것도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좌 추적이 기자님 혼자만 물어보시면 좀 그렇고요. 딴 분도 물어봐야 하니까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아니 그거야 본인이 예. 지금 실용불량직 때문에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아 그래서 현금을 담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예 그거 다 증언했고요. 저 한 달에 거기 도와주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그 회사가 얼마냐면 가서 보세요. 그 사무실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예. 몇 평이든가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몇 평이랑 그거랑 아니 그 안에 시설하고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회사가 세 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그게 그래 지금 질문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본인이 그런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지금 계좌 그러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명생 잠깐만. 아니 잠깐만 저 질문을 제대로 답. 아니요 본인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아니 답변이 아니라 답변 다 했어요 검찰에서. 뭘 답변합니까? 본인이 뭔데 검찰입니까? 본인이 검찰이에요? 아니 언론이 뭐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 어디 언론사입니까? JTBC입니다. JTBC가 항상 문제잖아요. 거짓 뉴스하고. 문제입니까? 거짓 뉴스만 했잖아요. 데리고 와보시죠. 오빠가 누군지 본인 누굽니까? JTBC에 소속 밝혀보세요. 이름. 배승주 기자입니다. 본인이 가서 강혜경한테 뭐라 했습니까? 오빠 전화 왔습니까? 그거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강혜경 씨가 오빠 전화 왔어요를 내가 들었습니까? 그 얘기 했습니까? 배승주 기자가 와서 강혜경 씨한테 오빠 전화 왔어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강혜경 씨가 그 소리 듣고 MBC에다가 오빠 전화 왔어요 하도 많이 들었어. 제가 기억합니다. 당신이네! 당신이 거짓뉴스 불렀구나. 당신 내가 여사하고 사진 찍은 거 있다고 얘기했지. 내가 사진하고 여사하고 찍은 사진 가져와봐. 있어! 당신 당신이 거의 보도 거짓 보도 했잖아. 세비 문제가 그거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니 당신이 가짜 뉴스 다 퍼뜨렸잖아. 선생님 근데 여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는 김영선 의원이 수십억 자산한데 왜 선생님한테 돈을 빌립니까? 그거를 김영선한테 물어봐요. 김영선 의원님한테 물어봐. 오늘 조사는 다 마친 거예요. 내일도 조사합니다. 배승주 기자 조심하세요. 내 고발할 거예요, 돈이. 내일 조사 안 하고 오빠 전화 왔어요. 당신이 강혜경이한테 그렇게 각인시켜서 강혜경이가 MBC에다가 그렇게 했다. 그거 이가 얘기하더라. 네, 앉으세요. 영장 청구 검토한다는 거 오늘 마지막 조사인 거예요? 네, 마지막 조사예요. 네. 내일은 없죠? 내일 없어요. 내일 없습니다. 네. 구속영장 대비하십니까? 그런 이유에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JTBC 가짜뉴스에 대비 안 합니다.